여기가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는 고급 레스토랑이라 이거지. 아, 시우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저희 몽블랑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혼자 오셨습니까? 이따가 제 동생 올 거거든요. 그래서 두 명이에요. 음식은 저희 몽블랑 레스토랑에는 코스 요리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럼 그걸 드리겠어요. 그럼 코스 요리로 두 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깐만, 얼마예요? 1인당 350만 원, 2인분을 시키시면 700만 원이죠.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아, 근데 네,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할인을 또 못 먹을 것 같은데. 원래 두 분이 700만 원인데 오늘은 특별 할인가로 5,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. 5,000원이야? 네. 우와, 그러면 주세요 두 개. 알겠습니다. 야, 이게 집에 5,000원. 우와, 꼰도. 밖에 되게 덥네. 여기 늦게 왔어. 아, 친구랑 논다고 깜빡했다. 우와, 근데 형아, 여기 엄청 비싸 보인다. 700만 원이래. 그럼 여기 뭐 먹는 거야? 이거 빨리 나가자. 왜 앉아있는데? 시켰지. 700만 원짜리를? 깎아준대. 700만 원에서 깎아봐야 뭐 얼마인데. 비싸겠지. 5,000원이래. 원래 700만 원짜리 5,000원에 준다고?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래도 멋있지 않은데? 코스! 이렇게 막 그거에 쭉쭉쭉쭉 나오는 거 그거. 야, 그거 드라마에서 봤다. 샐러드 막 스테이크 막 쭉쭉쭉 나오는 거 그거 아이가? 우리 한번 해보자. 그 온다. 첫 번째 코스 요리 나왔습니다. 뭔데야? 이 요리는 백두산에 사는 여왕벌의 꼴을 채취해 90일 동안 숙성시킨 뒤 히말라야에 있는 눈을 녹였을 때 나온 물과 함께 섞어 만든 골든 루블랑 스위트입니다. 맛있겠습니다. 오,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게. 열어보죠. 열어봐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이거 하리보 아이가? 하리보 받는 것 같은데? 이거 하리보? 네? 맛은 다를 수도 있겠지. 하리보다. 하리보야, 아까 뭐라고 그랬지? 몰라, 기억도 안 나는데 가족들끼리 얘기해갖고. 아, 이거 뭐 그냥 입가심이니까. 그래. 뭐, 처음에 그냥 먹는 거니까 그냥 준 거지. 그래. 이거 다른 거 맛있는 거 나오겠지. 나오겠지. 온다. 두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. 뭔데요? 이 요리는 프랑스 남서부 바닷가에서 잡은 새우를 2시간 동안 서서히 익힌 뒤 100도씨의 오리 기름으로 튀긴 콩피드 깡나르입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프랑스 바다에서 사는 새우로 만든 거라고? 이름도 어려워. 무슨 뭐를 들어서 보송. 깡나르. 열어봐라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? 나도 많이 봤는데. 이거 새우깡인데? 이걸 굳이 프랑스 그 바닷가에서 잡은 새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? 그럼 맛이라도 좀 다르든가. 그냥 완전 새우깡이다 이거. 시위에 파는 거 그거. 그리고 왜 자꾸 이 아저씨는 두 명인데 세 개 주는 거야?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아가 먹는데. 뭐 안 먹을까 봐. 이제 뭐 맛있는 거 나오겠지? 그지? 이제 여기 그지?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데. 그래. 하리보랑 새우깡만 줄 리가 없잖아. 뭐 더 맛있는 거 같기도 해. 아, 뭔가 좀 더 새우 맛이 많이 나는 거 같긴 하다. 그 프랑스 맛도 나고. 프랑스 맛이 뭔데? 몰라. 세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. 이번엔 좀 제대로 된 거였으면 좋겠는데. 이번 요리는 알프스 청정 지역에 살고 있는 돼지의 창자를 이탈리아 면 요리의 장인 소피마로스 씨의 면 요리와 함께 콜라보를 한 미드나잇 까나르입니다. 이번 건 뭔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. 그지? 면 요리 장인 맛 그랬잖아. 이거 스파게티인가? 그런가? 열어봐라. 이거 순대 아이가? 야,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순대인데? 미드나잇 까나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캐리비안 바닷물을 100일 동안 정제해서 만든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캐리비안? 이 옆에 소스가 뭔데 이게? 뭐야? 순대 소금. 순대 먹을 때 찍어 먹는 거? 맛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? 생긴 건 순대처럼 보였지만. 순대는 순대다. 그냥 순대야. 이상하다. 왜 사람 두 명인데 왜 자꾸 해결 요리? 그리고 왜 자꾸 형아가 먹는데? 그러게. 야, 이걸 7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? 형아,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게 하리보 젤리 하나, 새우깡 하나, 순대 하나. 아니야, 하리보 젤리 두 개, 새우깡 두 개, 순대 두 개. 난 한 개씩 먹었는데. 난 두 개씩 먹었어. 뭐 어쨌든 세 개씩 먹었다고 쳐줘. 이거 5,000원도 비싼데?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. 뒤에 나오겠지 설마. 그지? 아니,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데 설마 하리보 젤리 새우깡 순대 이런 그지가 조금만 주고 끝나간다. 맞지? 지어라. 딴 거 주겠지. 다음 요리 나왔습니다. 기대가 좀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번 요리는 독일 미넨 지방의 신선한 각
각종 채소들과 한국의 밥을 콜라보하여 겉을 리버로 감싼 뒤 트러플 오일을 발라 마무리한 블랙 슈미트입니다. 야, 뭘 것 같냐? 상상이 안 된다. 생각해보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. 한번 열어봐라, 이게 뭐가 되는... 김밥이니? 김밥이구만. 고다리도 좋네. 그냥 김밥이다. 이 블랙슈미트를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소금에 절인 레디쉬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레디쉬? 단무지. 어, 그냥 단무지야. 딴 거 없어. 왜 왜 또 형아가 두 개 먹는데? 너 계속 안 먹길래. 요번엔 내가 먹으려고 했다.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. 다음번 내가 두 개 먹는다. 알았어. 아, 근데 형아 이거 이상하지 않나? 이거 그냥 김밥 같은데 이거. 뭐가 말만 이게 막 거창하고 막 이렇게 되고. 심지어 엄마가 싸는 게 더 맛있다. 더 가까운데 벌써. 다음 요리 나왔습니다. 기대가 하나도 안 돼. 이번 요리는 지중해의 햇살을 받아 자란 밀을 곱게 빻은 뒤 10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모양을 내고 한국 순창 지역의 특제 소스와 함께 버무린 레드핫 썸머 페스티벌입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야, 나 저 설명 들었을 때 뭔지 알 것 같아. 떡볶이. 에이, 설마 무슨 떡볶이를 여기서 주겠냐? 내가 왠지 딱 느낌이 떡볶이야. 아싸려! 맞췄지? 떡볶이 맞췄지? 버거는 보자. 그래, 버거는 봐. 어, 옆에 젓가락 있니? 이게 지금 또 뚜벅이치기라고 써있는 건가? 레스토랑에 그 분식집 젓가락이 있거든? 이게 사기 아이가? 오, 되게 맛있는 떡볶이다. 이 레드와 썸머 페스티벌이 너무 매우시면 옆에 있는 소금에 절인 레디쉬를 곁들여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단무지 얘기하는 거지? 단무지가 단무지지 뭐. 100% 단무지지.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맞지? 단무지야. 아, 근데 단무지라고 하면 되지. 뭘 저렇게 길게 얘기하노? 뭔데 이거? 에이. 에이. 마지막 요리 나왔습니다. 알래스카 사람들의 추운 몸을 녹여준 이 요리는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넣고 90시간 동안 푹 끓인 뒤 블랙페퍼로 감칠맛을 돋군 시푸드 블랙 스프입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야, 이번 건 못 맞추겠다. 이게 근데 그 알래스카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는 그거 맞지? 그러니까 그 추운데 그 위쪽에 있는 그분들 맞잖아. 이거 진짜 그럼 알래스카 음식일 수도 있겠다. 마지막에? 마지막 이걸 위해서 앞에 장난을 친 걸 수도 있잖아. 복사. 열어봐라. 야, 이건 뭔지 모르겠다. 뭐지 이게? 냄새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. 일단 내가 먹어볼게. 먹어봐라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? 이거 뭐... 뭔데? 그 기분! 맛있나? 이건 맛있나? 오뎅 국물이야. 뭐가? 오뎅 국물이라고. 이게? 그럼 분식집이네. 야, 5,000원으로 먹었어도 떡볶이, 순대, 오뎅 다 먹을 수 있는데. 아오! 그렇게 싸게 해주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. 여기 1,000원이어도 안 온다! 1,000원이어도! 다시 나와!